예,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코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객체지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분명히 다지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객체라는 것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,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스트링, 즉 문자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,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egoing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스턴스를 만들었고, k88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스턴스를 만들었죠. 그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. 자, 우선 이 클래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클래스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와 연관되어 있는 변수를 이렇게 그룹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변수라는 표현을 썼지만,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어요.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좀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즉,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로직들을 그룹핑해 놓은 것이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클래스와 그리고 인스턴스의 관계는 뭐라고 했죠? 클래스를 복제한 것들이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 각각의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복제했기 때문에 클래스와 똑같은 변수, 똑같은 함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중에서 인스턴스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면, 자, 여기 우리가 세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인스턴스에는 변수와 함수가 담겨 있는데, 그 중에서 각각의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달라질 수 있다, 다른 값이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두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. 그쵸? 그리고 첫 번째 인스턴스에 egoing이라는 값이 담겨 있었고, 두 번째 인스턴스에는 k88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revers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egoing이라는 이 값을 뒤집은 결과를 얘는 리턴해주고,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속해 있는 이 인스턴스에 저장되어 있는 k880이라는 데이터를 뒤집은 결과를 reverse가 리턴해준다라는 것이죠. 자, 어때요? 만만치 않죠? 예, 요거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, 우리 또 영상 여러분들 다시 볼수 있으니까, 다시 한번 보시면, 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념들이 익숙해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, 지금 우리가 살펴본, 좀더 공고해지는 이 개념을 그대로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, 그 코드의 의미를 또한번 음미해 봅시다.